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 152230 개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새로운 강의를 개강하고 있고, 이 강의들을 업로드하느라 막판에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으로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열심히 달려서 함께 수능으로 가도록 합시다. 요즘 많이 힘들 텐데, 요즘 많이 지치고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럴 텐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자고요. 뭐라도 하면 1점이라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하자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도 이번 주도 개강을 합니다. 우리가 보러 가는 평가원 시험, 수능, 평가원에 출제하는 그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 최고점을 찍기 위해 우리는 시작을 개념 기출로 했어. 그리고 마지막도 기출로 할 거야. 선생님이 기출 강의의 진짜 마지막은 기출 통모의 해설인데, 그 바로 직전, 정말로 기출의 킬러만 모아놓은 단원별 기출에 대한 마지막 분석인 기출 152230 개강 알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 수원수투 미적, 수원수투 확통 모두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목별로 모두 신기하게도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원 23문항, 수투 23문항, 미적, 확통 각각 23문항. 그래서 수원수투 미적을 선택하시는 분은 69문항으로 마지막으로 기출 킬러는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확통도 마찬가지 69문항 안에 다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킬러와 킬러의 비율이 1대2다. 왜 킬러만 안 모았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킬러는, 준킬러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죠? 준킬러 중에도 킬러를 넘어서는 퀄리티 또는 넘어서는 난이도의 준킬러가 있었기 때문에 1대2 비율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구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특이점은 교재를 제작하지 않기로 했어요. PDF 파일을 각 과목별 첫 단원 강의의 첨부 파일로 업로드 해드릴 것에 보고 읽는 느낌 막 나죠? 각 과목별 첫 단원 강의의 오른편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야.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 수원, 수투, 확통 각각 첨부 파일로 수원 첫 강의의 수원 한 과목이 통으로 올라갈 거예요. 수투 첫 강의의 수투 한 과목이 통으로. 그래서 수원 5강, 수투 5강, 미적 5강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1, 6, 11번째 강의의 첨부 파일에 수원수투 미적, 수원수투 확통이 걸려 있겠죠. 이렇게 PDF 파일로 제공을 하는 이유 중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문항 중 많은 부분, 개념 에센스나 기출 100선, 기출 50선에서 본 문항들이야. 그래서 기출 152230에 대한 문의를 하는 수험생들 중에, 선생님 이거 개념 에센스나 기출 100선, 기출 50선에 있는 기출과 어느 정도 겹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겹치고 안 겹치고를 고민하지 않고 뽑았어요. 선생님 눈으로 봤을 때 수능을 준비하러 가는 한 수험생에게, 또는 내 커리를 쭉 타고 온 나의 수강생에게 마지막으로 이 기출이면 너가 기출을 총정리했다, 또는 킬러 기출 더 이상은 없어 라고 할수 있는 기출만 뽑았어.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개념 에센스에서도 가장 좋은 기출들로 라인업을 했고, 기출 100선 50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어. 한 단원에 5문제 중 3문제가 겹치는 단원도 있고, 2문제가 겹치는 단원도 있고, 4문제가 겹치는 단원도 있었어. 겹치든 겹치지 않든 PDF 파일로, 교재로 다시 만들지 않고 PDF 파일로 가볍게 제공을 하니,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기출 50선 각각 복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약간 새로운 문항들을 가미해서 총정리해보고 싶어. 그리고 진짜 찐 킬러들, 정말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들만 모아서 한번 정리하고 싶어. 라는 모든 분들께 그냥 드리고 싶어서 PDF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 단원별 개괄적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강의를 보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겹치는 문항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새로운 기출들만으로 구성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로 따로 만들지 않고 PDF 파일로 가볍게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강의 자체가 선생님이 전부 다 새로 촬영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이 기출 1호 230에서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컨셉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컴팩트. 두 번째는 스피드. 영어로. 컴팩트 앤 스피드. 컴팩트, 이게 맞을까요? 스펠링이. 컴팩트 앤 스피드. 강의를 아주 컴팩트하게 주고, 빠르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9평이 앞다 있잖아. 9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전체 기출을 복습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난이도 있는 기출만 모아놓은 뭔가가 필요하다 하는 여러분들께 컴팩트하게 진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69개 안에 킬러 기출을 종류별로, 개념별로, 접근별로, 소재별로 다 겪어볼 수 있어? 겪어볼 수 있어. 하는 걸 컴팩트하게 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PDF 파일로 빨리 열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스피디하게 주고 싶었어요. 빠르게. 9평까지 한번 빠르게 완강을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강의들이 선생님이 처음에 기출 1호 230에 대해서 처음 기획을 하고 전체 커리큘럼에서 이 강의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할때 기출 1호 230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기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했던 강의 속의 기출, 해설 강의를 따다가 편집본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편집본으로 주어지는 이 각각의 문항에 대한 해설이 개념 에센스나 기출 100선, 기출 50선에서 했던 강의는 아니야. 현장에서 기출을 다양한 강의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진행된 온라인에 노출이 되지 않았던 강의들 속에 있는 문항에 대한 해설들을 따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물론 5월 학평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근데 5월 학평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스튜디오로 촬영을 할 거고, 또는 올해 출제된 올해 6평 문제 스튜디오로 촬영해서 넣을 거고, 이런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은 선생님의 분석하지 않았던 문항이라면 스튜디오로 촬영을 할 텐데, 대부분의 문항들은 선생님이 다각도로 다양한 강의에서 했던 기출 문항 해설을 따서 편집해서 줄 거야. 그래서 아주 빠르게, 스피디하게, 교재도 바로 PDF로 던지고, 이 OT가 오픈되는 순간부터 강의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 과목 딱 잡으면, 한 과목을 통으로, 하루 딱날 잡아서, 한 과목을 하루 동안 풀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하죠. 23문항이니까. 딱 풀어버리면 하루 동안 머릿속에 한 과목에 대해서 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단 중요한 건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돼. 각 단원별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첫 강의가 열릴 때그 강의 시작에 선생님이 이 강의는 이런 거야 라는 개괄적인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이 각각의 문항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각각의 문항의 출제에도는 이거야 라고 개괄적 설명을 할 거라고. 그거 듣고 그리고 문제를 맞췄어도 선생님의 해설과 여러분들의 풀이를 비교해 봐야 돼. 지금 이 기출들을 마지막으로 푸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못 풀까 봐서가 아니야. 이 69문항을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하는 거지. 내가 빈틈이 없게 만드는 마지막 기출 분석 강의로서 활용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23문항 하루 만에 딱 풀어보시고 선생님 해설 강의 쫙 들으시면 한 과목이 한 그림으로 그려질 거야. 아, 수원 별거 아니야. 수투 별거 아니야. 미적학도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강의가 돼줄 겁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아 풀어버리기. 뭐 추석날 이럴 때 추천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엔제나 실무들, 거기서 어떤 것이 순으로 연결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놓여진 그런 문항들보다는 평가원에서 제시한 이 1호 230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마 돌아보면 끝냈다. 이런 성취감을 주기에 가장 좋을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컴팩트하게, 스피디하게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목표는 당연히 개념으로, 우린 끝까지, 개념으로 킬러까지 뚫는다. 기출에 대한 마지막 정리, 152230의 전부다. 그리고 킬러까지 우리는 역시 또 일관된 풀이를 해낸다. 그래서 수능장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기출이 주어지더라도 늘 풀던 그 풀이 그대로 당황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분석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당차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되줄 겁니다. 자, 강의 일정 수원수투 미적확통으로 진행을 할 거고 8월 14일 개강을 하는데 9평전 완강 예정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근데 수원수투까지는 9평전 완강을
약속하고 미적확통 같은 경우는 구평전 완강을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적확통 같은 경우는 너무 이 강의를 기대하지 마시고 완강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미적확통 같은 경우는 기출 50선에 들어있는 문제가 거의 킬러예요. 특히 미적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로 기출 50선을 구성해놨어. 그래서 기출 50선 빈틈없이 진짜 너무 좋은 강의거든요. 기출 50선으로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수능 전에 사용하셔도 괜찮다. 어쨌든 선생님은 완강 예정을 놓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15, 2, 3, 0또 개강을 알렸고 또이 강의들을 업로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힘든 나날들이에요. 지금이 아마 수험 생활 중에 가장 힘들 거야. 육체적으로도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고 지칠 거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빠지고 입맛도 없고 입맛은 있을까요? 네. 맛있고 말해도 이렇게 입맛은 좋은데 체력은 딸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로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돼요. 이 시기 잘 지나가야 돼. 어떻게 지나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돼. 깊고 오늘 아침에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 또는 아침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 의지가 무너질 수 있어. 그 전날 밤에 내일은 이거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거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걸 하는 것. 그냥 이어가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알겠죠? 자, 이번 주또한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절대 지치지 말고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고 네, 앞에서 선생님이 질질질 끌고 가고 있다. 내가 잡고 있는 옷자락, 오, 보니까 연결된 팀 오르세 앞에 선생님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질질 끌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네.